오늘은 한우리의 옛날 이름 설아벌의 곡 청정구를 즐길 수 있는 오랜단 꿀집 한우리 소나무 집에 왔습니다. 우리는 로스편채와 곡 청정구를 주문했어요. 김치 무생채 메추리알 나물 네 가지 기본 반찬 나왔습니다. 식탁에 꽃이 피었네요. 로스편채가 더 왔습니다. 가장자리를 살짝 익힌 고기를 살짝 얼리고 얇게 썰어서 연파, 깻잎, 피망 등 야채와 함께 싸서 한입에 먹는 요리인데요. 취향에 따라 와사비를 함께한 소스를 찍어서 먹으면 코끝 치징하면서 뭔가 회를 먹는 것처럼 가볍고 왠지 액체가 많아서 샐러드를 먹는 것 같은, 많이 먹어도 속도 편하고 크게 배에 부담이 없는, 한쌈 크게 싸서 한입에 넣으면 입속에서 알싸한 깻잎향과 아삭아삭 연파의 식감과 고기의 촉감이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육즙과 채즙으로 가득 찹니다.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형님 맛이 어떠세요? 나이스. 한우리 소나무 집은 처음에는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식당으로 시작된 곳은 아니었어요. 한우리에서 일하시는 직원 스태프분들의 구내 식당처럼 식사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한우리에 오시는 회장님, 사장님분들, 운전하시는 수행비서분들의 편안하게 식사하고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주변 직장님들의 식당으로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메뉴도 늘어나고, 한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보다 캐주얼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동네에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식당이 된 한우리 소나무 집입니다. 건배! 완전 좋아요. 줄을 엄청 서 있는 거야. 곡청정굴이 다 왔습니다. 이 집의 곡청정굴은 저에게는 조금 특별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80년대 초반 설아벌에서 시작한 한우리는 어렸던 저에게 곡청정굴의 맛의 기준이 되었던 곳입니다. 현재는 한우리 본관에도 곡청정굴 메뉴가 없어지면서 주차장 쪽에 위치한 한우리 소나무 집에서 판매하는 메뉴가 되어 옛 추억의 맛을 오래도록 맛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행복감을 주는 음식입니다. 곱창전골을 먹을 때마다 35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형님, 건대기도 많이 주세요. 까꿍.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아, 형 국물 더 가져가세요. 곱창이 커서 좋다. 국물을 드셔본 안 병장님은 소주를 물처럼 원샷 하셨고, 이 병장님도 맛있게 흡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워낙 좀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사장님. 너무 높아. 건배. 형이 있잖아. 아, 형이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위하여. 이 집의 곱청정굴은 강렬한 색감과는 다르게 간이 적당한 편이라서 소주와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을 가지고 있답니다. 역시 곱청정굴의 마무리는 볶음밥입니다. 볶음밥은 뭐니뭐니 해도 철판에 조금 태워서 바삭하게 철판에 붙은 밥을 긁어 먹어야 제맛이에요. 거기에 백김치까지 올린다면 입속에 섞여있는 복잡한 맛을 깔끔하게 한 방에 정리해줍니다. 좋아요. 저에게는 완벽한 안주였어요. 제 마음속에 별점 10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